안녕하세요. 짜장면 너무 좋아. 그러지 마. 언니, 언니! 얼마나 남겨서 언니, 얼마나! 야, 걸려! 육전, 야 시장에서는 우리 이영자 씨가 최고예요. 충남, 언니 네. 충남 어디예요? 온천. 온천이야? 난 충남 태안군. 안면읍. 고남리. 이영자 뭐야? 뭐, 안물 방구. 아, 미스코. 언니는 깨고. 언니는 깨 여기서 볼까? 예, 예. 아우, 깨. 살짝, 쬐끔, 언니. 안 돼. 나 괜찮아, 괜찮아. 아, 저걸로 참기름 내려 먹어도 끝나주겠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언니. 충남 사람 봐서 반갑다, 언니. 맞아. 어, 오냐, 언니. 또 오냐, 언니 계셔? 해동이 알지. 해동? 해동을 어떻게 알아요? 해동이? 몰라. 어떻게 이들 다 아냐, 언니? 미안. 아니, 이분들은 그냥 물어봐. 이름을 봤대. 나랑. 아유, 아니야, 언니. 아니야, 언니. 아유, 언니. 아, 약가루 줘, 약가루. 언니, 약가루.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언니 얼굴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절편처럼 어쩜 이렇게 이뻐, 언니. 저는 절편. 아니, 근데 아유, 언니 남들한테도 말을 해줘. 사람들이 몰라. 말해줄게. 토큰. 가경주예요, 언니. 아, 가경주예요. 여기 왜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게 남들이. 저쪽 언니는 온양 언니, 저쪽 언니는 예산 언니. 남들은 여기 가경주. 누구예요? 여기 영동시장이에요. 강남 한복이네. 이게 영동시장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언니. 아이고, 들어가서 뭐요? 들어와. 고향 사람? 어머, 여기. 아니, 왜 여기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많대요? 여기 충남도 많아. 어딘데요, 고향? 아, 진짜 영동시장 다 충남 분들이야? 아, 웬 춘천도 사람들이 많아. 아유. 영동시장은 다 잡고 있어. 아, 그래요? 반가워. 아유, 됐어요, 언니. 아니야, 이거 우리 때 데린 거야. 뭐, 언니, 뭐, 뭔데요? 여기서 홍삼. 홍삼? 응. 진짜? 수삼으로 해서 직접 데려. 언니네가? 네. 아, 진하네. 진하지. 아, 진하. 누구요? 여기. 아니, 저분 주면 저 뒷분이 울고, 저 뒷분이 울고, 저분이 울고, 저분이 울고. 아니, 여기 또 앞집은 충남 반찬이야. 가경자야, 나는 가경자. 가경자야, 나는 가경자. 아, 아저씨야. 야, 씨. 아, 그러니까.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친척이야. 아, 은근히 닮으셨어, 그리고. 거기. 영동시장 사람들이 다 왜 충청도예요? 여긴 언니는 어디예요? 홍성, 발산. 우리 홍성 애들 진짜 애들 아우 싸나워. 아 나는 진짜 홍성 애들한테 옛날에 언니 장날에 X 맞았었어 학생일 때. 언니 난 언니 나 그런 거 안 먹어. 뭐요? 아, 언니. 수박. 아이고. 열만 사가지고 난. 어머 저 안 먹는다 그런 거 안 먹는다 하는 거야. 열이 많거든요 내가. 언니 잘하잖아. 언니 아 진짜. 아 언니 나는. 아 언니 됐어. 아 언니 진짜. 시장에 좀. 언니 진짜 그러지 마. 싸우러 가서 혼자 그러지 마. 언니. 얼마나 가요? 언니 얼마나. 누가 잡고 언제 손질하라고? 저희 친구들 그러니까. 저 닭 사다가 삼계탕에서 한 그릇씩 쏴 오늘 저녁에. 내가? 이 우리 집에 가서? 이 언니 외장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아 너무 좋아. 그래서 술만 샀어. 술만. 주하는 거. 뭔데? 육전이야 육전. 야 걸려. 제가 인터넷에서 TV 생각했다고. 와, 연주 잘한다. 언니 너무 잘 먹었어 언니. 사람도 이런 사람이야. 언니, 아우 언니 반찬 깔끔하게 한다. 언니 뭐 실체라도 하나 사고 싶은데 홍성 애들한테 홍성 애들한테 맞았던 기억 있어 가지고. 영동시장 이제 우리 집 앞인데 저렇게 충청도 사람이 많은 줄 몰랐네. 아 진짜 영동시장에서만 투표하면 저 언니 대통령도 될 수 있어. 대통령 뿌리겠어요. 아, 영동나라에서는 영동나라에서는. 아 이제 왔네. 정육점 잊었어. 필요하거든요. 예.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인체에는 무해한 거죠? 인체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체에는 상관없잖아요. 네네. 인체에 무해하다고 해도 불안감은 없앨 수 없기 때문인데요. 소비를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양돈업계가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영향으로 돼지고기 소비가 위축되면서 돼지고기 값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떨어졌습니다. 축산이 우리 돼지도 이번에 완전히 힘들었잖아요. 돼지 농가 피해가 심하대요. 네.
아우 신선하다. 이게 다 한돈이에요? 예. 아 어쩜 이렇게 다 이쁘냐. 애들이 무슨 애들이 나보다 이뻐. 어떤 부위가 필요하십니까? 목살, 삼겹살, 갈매기살, 앞다리. 지금 삼겹살 한 거에 반? 반 정도요? 네. 예. 까다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뭐 괜찮습니다. 정육점하고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보석방보다는 금방보다는 여기가 어울리죠. 여기는 왜 보석방? 빛나는 거 봐. 애들이 그냥 빛나잖아. 다이아몬드, 애들이 사파이어. 그 어떤 보석과도 바꿀 수 없다. 내 보석함. 고기가 너무 신중하다. 여기 메뉴 치즈. 아 제가 좀 얇게 우산겹이나 이런 것처럼 얇게 한번 쓸어본 거예요. 얇게. 돼지 고기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제가 고기를 또 잘 구워서 별명이 간고기였습니다. 별명이 간고기였습니다. 간고기? 네. 잘 구워요? 프라이팬에? 아니면 네. 숯불에? 프라이팬에도 좀 자신 있고요. 프라이팬이 제일 자신 있는 그 나만의 고기 굽는 비법 같은 거 있으면 좀 하나 알려주세요. 제가 고기 굽는 비법이요? 네. 막 공격하는 것 같아요. 안 면접 보는 것 같아요. 안 쳐놓고 면접 보시나요, 지금?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강다니엘은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안 궁금하세요? 너무 궁금한데. 고기를 구울 때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좀 특별하게 하는 게 된장을 끓이면서 이제 고기를 구운 다음에 기름을 짜서 넣어요. 기름을 넣는 게 아니라 기름을 짠 구운 고기를 넣어요. 아, 그게 지금 좀 담백하지? 네, 맞아요. 고기 된장찌개? 고깃집에서 먹는 된장찌개 맛이 나더라고요. 비법이다.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소리 소문 듣고 왔어요. 예, 예. 소문이 아주 많이 안 났더라고요. 여기는 또 어디죠? 돼지고기를 하는 빵집이에요. 예, 되게 맛있어서. 아우, 오픈 샌드위치도 맛있겠다. 아, 샌드위치 가게? 샌드위치. 마스카포네, 이렇게 더 맛있어요? 불고기 오픈 샌드가 더 맛있어요? 두 개 다 맛있긴 한데. 두 개 다 주세요, 그럼. 아, 그렇군요. 네. 몸이 좀 차가운데 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뭐 있을까요? 저희는 겨울에 드실 수 있는 뱅쇼를 추천하고 있어요. 뱅쇼요? 예, 예. 아, 뱅쇼요? 예. 뱅쇼. 크리스마스 가까워지면은 뱅쇼 생각 많이 나거든요. 와! 오! 뱅쇼 맛있죠. 달달하니. 저 뜨거운 걸로 마셔야 되는데. 김이 살짝 나온 거 보니까 따뜻한 것 같아. 뜨거. 또 와인을 끓였는데, 어머, 알코올이 전혀 없네. 지세호 씨는 그거 안 먹어봤죠, 뱅? 네, 안 먹어. 참 싫어. 너는 1도만 올려도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데. 아우, 찜질방에 못 가시는 분들, 레스토랑에서 찜질하세요. 귀까풀이가 슬쩍 지나가네. 집에서 와인 한번 끓여봐야겠다. 저게 감기 걸렸을 때 최고. 불고기 오픈 샌드위치. 나왔다. 준비해드릴게요. 불고기 샌드위치. 우와. 맛있겠다. 불고기 오픈 샌드위치는 뭐예요? 오픈. 그러니까 뚜껑을 안 닫는다는 거죠. 우와. 오, 불량. 오. 진짜 맛있겠다. 와, 파마산 치즈. 저건 향이 좋겠네, 향이. 오픈 샌드위치가 실제로는 편의점에서는 먹기 불편해서 비중이 많진 않은데 확실히 고객들이 비주얼이 좋다 보니까 선택률이 높아요. 네. 이 빵이 그냥 샌드위치 빵이 아니네요? 호밀빵. 호밀빵으로. 요거는 쑥갓이에요? 요거는 쑥갓이에요? 그건 루꼴라. 루꼴라, 루꼴라. 예, 예, 예. 한국적인 애다. 예. 쑥갓 느낌인데. 매운탕이에요? 쑥갓 느낌? 미안해. 매운탕이냐고. 아우, 맛있겠다. 저렇게 먹어야 맛있죠. 되게 새롭다. 와, 되게 담백하네.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이거는 마스카포네 오픈 샌드위치라고 마스카포네하고 아보카도. 아보카도를 왜 올렸구나.
여기 이건 뭐예요? 그거는 마스카포네 크림인데 그 마스카포네 치즈하고 시금치를 같이 썰어서 크림치즈의 느끼한 맛을 다 잡아 시금치가 마스카포네 크림 자체가 치즈향이 강하지도 않고 좀 약간 달달한 맛이 있어서 그 신선해 목장에서 바로 크림치즈 만들어서 먹는 맛 다 삼겹살이에요? 베이컨을 저희가 구워서 장난 아니네 아보카도 야 한 입만 야 시금치가 진짜 옷 갈아입으니까 서양 요리가 되네 너무 맛있다 이래도 맛있다 아보카도랑 같이 먹어도 맛있고 와, 이 치즈하고 베이컨하고 빵하고 이렇게 잘 어울려? 저거 괜찮을 거예요, 진짜. 거기다 시금치. 치즈와 삼겹살, 베이컨이 새로운 혁명이다. 오우.